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급히 만나려고 또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에 이론서 강의하고 문제집 강의를 특히 최근에 문제집 강의를 찍고 있는 도중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광복귀가 바뀐 거죠. 그래서 2016년 6월하고 7월 달에 개정된 관광법규 내용에 대한 바뀐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제가 이페스 코리아의 자료실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하시는 분들은 담당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가를 이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것이 또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 제 다음 사이트에 그죠? 다음입니다. 다음.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 사이트에 노블 소사이어티를 쓰시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법규 해설을 이제 들으려면 그 바뀐 관광법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광법규 내용을 파일로 올릴 테니까 그것을 프린팅해서 제 지금 이 수업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듣기에는 그냥 자료 없이 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우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개정된 법규 해설을 하는 저의 이제 그 기본 원칙은요. 제 이론서가 4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까지 개정된 내용은 여기에 지금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이제 6월달하고 7월달에 개정이 되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국, 김열규의 관광통역 안내사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해서 작년 말, 올해 4월 달까지 개정된 내용은 다 반영이 됐어요. 책에. 이론서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이론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론서에 개정된 내용까지는 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6월, 7월 달의 내용이고요. 이론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죠. 7월 13일 날, 7월 12일, 13일 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최종에 가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도.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제가 볼때한네 문제 정도, 많으면은 바뀐 내용 중에서 한네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 적어도 두 문제는 적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건 너무나 그 명약관화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 이론서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하나 4월, 그러니까 5월 말에 하나가 또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의 제11조인데요. 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추가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그 11조의 그 국제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장관은 법 6조에 따른 국제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1항, 2항, 3항으로 나눴죠.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가 줄여서 얘기한다 그랬죠. 장관은 국제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과 국제의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의무죠. 장관은 2항입니다. 국제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매년 국제의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국제의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된다. 장관은 3항. 국제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인데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거 제가 한 권으로 아니죠. 김열규의 관광통역 안내사 책에 그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 변경된 내용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집을 그러니까 제
이론서를 공부를 하지 않고 이론서는 다른 분 책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집 강의를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들에게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론서 강의 듣고 제 문제집을 듣는 분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론서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집에 반영이 되질 않아서 제가 하나만 추가를 해서 드리면은요. 작년 말에 변경된 거긴 한데 문제집에 반영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해설에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문제집 450쪽 2번이에요. 2번 문제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재원에 관한 건데요. 그게 작년 말에 뭐가 들어갔냐면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어떻게 돈을 모으냐,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이면 5천억, 그걸 여기 특허수수료 100분의 50도 그 모으는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정부로 받은 출연금, 카지노 총사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뭐 출국 납부금, 뭐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네 개 했는데 이제 다섯 개가 된 거죠.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래서 그 450쪽에 2번 문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해설에 이게 추가돼서 한번 복습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집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제 이론서 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론서에서 알기 때문에 문제집에 해설에 안 들어갔어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입니다. 이 관광진흥법에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뭐, 이론서 강의도 마찬가지고 문제집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 누가 무엇을 한다?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뭐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주체가 누구냐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관광법규에 많이 나오는 주체 중에는 어떤 주체가 있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거의 95%가 지금 여기에 뭐가 요 앞에 포함이 되느냐? 여기 앞에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갔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저는 이것이 안 들어간 것이 의아했는데 드디어 들어갔죠.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뭐 한다는 거에는 이제 7월 달에 개정해서 특별자치시장이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거의 지금 그것만 보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수기구군 등록을 하죠. 등록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수기 국화유편이잖아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해역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 여행업에는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숙박업이나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엄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 종류 야공도, 전문 영업, 종합 영업업, 유람선업, 야영장업, 공연장, 관광 공연장업, 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국제 여행업 하면 시기하니까 시설업, 기획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은 종일 기타 맞췄어,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편의시설업에는 식한 사자는 펜 쓰는 것을 버겨오하면 관광국장 융어, 외국인 전용 융음식점업,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그리고
관광 식사자 식사자 그렇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그렇죠. 관광 펜션업 그렇죠. 그 관광 펜션업 그다음에 유식한 사자도 펜 쓰는 것을 관광 면세업 한옥 체험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편의시설업에.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수기구군 등록을 하는데 누구한테 등록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앞에 뭐가 들어갔다?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다. 카지노는 장관에게 문체부 장관에게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죠. 유원시설업도 종합일반은 허가고 기타는 신고잖아요. 이거 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자치시장 아니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특별자치도 지사 앞에 뭐가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편의시설업은 뭐죠? 두 개로 나누죠. 식사자는 뭐죠?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식사 관광사진업은 누구한테 지정을 하죠? 지역별 관광협회죠. 나머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앞에 뭐가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그렇게 또 많다면 많지만 그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등록할 때 거기 특별자치도시장군수 구청장 앞에 특별자치시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4조 제1항이죠. 자, 프린트물을 뽑아서 보고 계신 5조의 허가와 신고도요. 특별자치도지사 유원시설업 중에 허가도 여기는 카지노는 장관이지만 유원시설업의 종합일반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잖아요. 그 특별자치도지사 앞에 뭐가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그런 것들이 또 신고도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그게 4항입니다. 5조의 1항과 2항과 4항이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지정. 편의시설업은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거기도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관광사업의 양수가 여행사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넘길 때 그 내용에 쭉 가시면 5항에 가면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이게 이론서로 말하면 3-52쪽 하단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이게 신설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6항도요 이제 그 5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6항에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 7번도 그렇고요. 7항도 그렇고 8항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15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등록 여수기국 등록하기 여수기국 중에 수기국인데 숙이국은 그 등록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승인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간다? 15조의 1항의 특별자치시장. 2항도 그러니까 1항은 관광숙박업이고 2항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고 국제업이잖아요. 이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업이라는 게 뭐예요? 전종류 국시죠. 이거 생각이 안 나나요? 전종류. 국시, 국제의 시설업. 그래서 전문위원회 종합위원회 유람선업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종류. 국시는 뭐죠? 국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학객에서 국수 한 잔, 국수 한번 먹읍시다 우리 여러분. 연말에 매년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합격증을 손에 얻고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많은 보람도 느끼는데요. 꼭 연말에 많은 분들을 뵀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혹 또 운이 닿질 않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이 올해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꼭 합격하셔서 저랑 연말에 꼭 만나도록 합시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술값을 다 내고 가셨어요. 식사비하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대기업의 그 지사로 지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 또그 외에 독일 이런 데서도 들으신 분도 있었었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항, 2항 같은 경우는 자치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그 어디냐면은 그런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16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해서도 거기 가면은 그 특별자치시장이 다 2항과 3항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9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17조에 관광 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인데 여기도 그죠? 예를 들어서 관광 숙박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나 국제협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 그죠? 구청장 소속으로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워낙 그 명칭이 길어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2항도 마찬가지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한 명을 포함한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죠.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죠. 자, 그다음에 거기 그 17조에 4항도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등록을 했을 때 따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거기에 그 1번에 그 1항이죠. 18조 1항에 특별자치시장인데 이것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면 다음 각호에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 따로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특별자치시장이 또 들어가는 거죠. 당근이요. 아, 뭐, 여기 뭐 너무 어려운 것도 없죠. 2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죠. 21조에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카지노업도 허가고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인데, 근데, 그 카지노업은 장관이기 때문에 뭐,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카지노업은 장관인데, 예를 들어서, 문체부 21조 1항 볼까요? 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1호에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였다고요. 그전에는. 옆에 이렇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신구법, 옛날 법, 바뀐 법,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시, 광역시, 도 사이에 특별자치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24조에 조건부 영업허가인데, 종합 일반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도 조건부 영업허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항이 신설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3-65쪽에 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3-65쪽에 일원서에. 조건부 영업허가죠. 24조. 제4항이. 환경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볼펜이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26조도요, 3항이 추가가 됐어요.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문체부 장관은 이게 3-65쪽에 추가되어야 돼요.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신설됐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그 상식선에서, 아니, 법에 적합한데 신고를 하는 게 적합해. 그러면 신고를 받아들여야지 뭐. 아,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설됐다라는 걸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죠. 31조의 조건부 영업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죠. 거기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자치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죠. 2항도 마찬가지고요. 3항도 마찬가지인데, 이 3항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이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고, 이 4항이 신설됐어요, 5항하고. 이거는 3-68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프린팅 하신 걸 오려서 붙여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니,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5항도 마찬가지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주 구청장이 사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쵸?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3조의 그 안전성 검사 대상도요. 거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인데 그 앞에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거기 특별자치도지사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33조 2 여러분 놀이기구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서 그 놀이기구가 짜릿하고 재밌잖아요. 스릴이 넘친 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특별자치도지사, 관할 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 거죠.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사망도 마찬가지고요. 35조의 등록 취소인데요.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3호 있죠, 3호. 3호의 제8조, 제4항, 같은 조 5항이 아니라 그 5항이 이제 6항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의 2도 제8조, 제7항이 했는데 그 밀려가지고 제8조 8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밀렸으니까, 그 전에 5항이 6항이 됐고, 그 전에 7항이 8항이 됐으니까 그렇게 고쳐야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건너뛰고 가면 52조로 갑시다. 관광지의 지정이죠. 그죠?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를 이제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있는 곳에는 특별자치시가 따라간다. 부부예요. 제가 보니까.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 부부관계 같아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거고. 그죠. 사망에 문체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되면 환경 이 영향평가 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옆에는 옛날 법 조항에는 그런 이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사항 같은 경우도 그 문체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회신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는 그 기간이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또 5항도 개정이 된 건데요. 관광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6항의 경우도 신설이 된 거죠. 그죠? 신설이 돼서 그 시도지사는 1항 또는 5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을 한 경우 이를 고시 한다. 이게 좀 밀렸죠. 신설된 것보다는 그죠. 밀린 거네요. 그죠. 5항이 6항이 된 거죠. 신설이 된 것 때문에. 그래서 4항이 신설이 되면서 그렇죠. 4항이 5항 쪽으로 가고 5항이 6항으로 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54조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이제 그 5항에 제1항부터 3항까지도 불구하고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뀐 거죠. 5항이. 그죠? 조성계획의 시행도 여기 보세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가로에. 거기에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오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또 추가가 됐잖아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4항에 특별자치시장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죠? 그죠? 4항도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 구청장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58조의 인허가의 의제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오니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밑줄 그어놓은 걸로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특히 23호에 가면은 그 23호가 하나 새로 들어간 거죠.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 제86조 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의 신고입니다. 인허가 의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근데 그렇잖아도, 이렇게 스물 몇 가지 되는 걸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론서 할 때는 그렇게 깊게 안 했어요. 그냥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고 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인 건데, 23호가 추가된 건 알아야 되겠죠. 이건 3-89쪽 정도의 이론서에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조의 강제 징수가 나오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축,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거고,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된 거고요. 2항도,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갔고, 그쵸.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뭐, 계속 추가가 되는 건 여러분 아시면 되고, 67조,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시장, 이게 또 추가됐죠. 그리고 70조의 관광특구의 지정에서도 이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시장구수 구청장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데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그 70조의 제2항에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해서 52조 제2항 제3항 및 이렇게 해놨잖아요. 3-93쪽. 3-93쪽 하단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1조에 관광특구의 진흥 계획에 역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수료에 관한 건데 수수료의 제5호에 그렇죠? 제8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그러니까 제8조 4항 및 제5항을 갖다가 제6항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80조의 권한의 위임 위탁입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인데, 거기에 그, 이제 요거는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읽어보면요. 제80조의 제2항인데, 옛날 법은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 법을 보시고요. 이 새로운 법, 오른쪽을 보면, 시점도 지사는 특별자치도, 자치시장은 제외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점도 지사에, 뭐, 아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가로가 또 하나 들어갔죠. 이 3-99쪽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사회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 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시장이에요. 여기 시장은.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0조의 제2항에는 기존에 없었던 그 옆에 가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두세요. 시도지사의 특별자치시장 제외하는 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 시장에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9쪽에 넣어야 될 내용으로 이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내기 어렵지 않느냐. 나오기 어려워. 그런데 모릅니다요. 뭐 문제 내는 사람이 심술을 부리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진흥법이고요. 진흥법 시행령을 가는데 여러분, 아, 22조의 2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이 싹 다 지워져 버리고요. 별표도 여러분 삭제를 해야 돼요. 그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2가요.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인데요. 그거 다 근데 우리가 이런 때는 또 연락 공부를 했네요. 그죠?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이거 22조의 2가 삭제가 됐는데요. 이게 3-123쪽, 제 우리 이론서에 123쪽하고 124쪽에 그 삭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139쪽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41조의 국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는. 저랑 내기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어린애처럼. 내기는 무슨, 그죠? 내기를 하자는 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건 한 문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나올 확률이 거의 80, 90%가 넘는데 이거 안 하고 들어가는 배짱은 무슨 배짱이죠? 여러분 그런 배짱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뭐 한국관광 품질 인증 대상은 품질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한국관광공사가 맡아서 해요. 그래서 그 거기 그러면 어떤 품질 인증 대상의 그 관광 사업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야영 작업 꼭 외워두세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관광 식당업 한옥 체험업 시험지 나옵니다. 관광 면세업 그다음에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외국인 관광객. 일부러 제가 그 다음에 41조의 10에 보면 한국관광 품질 인증의 기준인데요. 이게 다 3-139쪽에 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한국관광 품질 인증의 인증 기준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춰야 되고요.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 법령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이런 품질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이제 별표에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도 제가 첨부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의 절차 및 방법인데요.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장관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은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2항, 3항 장관은 평가 심사 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부적합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입니다. 자, 그리고 41조 2의 품질 인증 표지는요, 별표 4의 2가 2와 같다 그랬죠? 별표 4의 2. 여러분들 그 프린팅해서 보시겠지만, 이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한국관광 품질 인증. 이겁니다. 이거 저거, 파일로 첨부했으니까 프린팅해서 구경을 한번 하셔야죠. 인증 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옆에 뭐 최소 사용 크기가 10mm고 뭐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 정도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옛날에 그 호텔의 등급 이 무궁화에서 별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문제 나왔잖아요. 색깔. 오 마이 갓. 그렇죠? 그래서 인증표지 기본형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로고는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글자는 검은색. 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1조 65조의 권한의 위탁에 1의 3이 삭제가 됐어요. 1의 3호가.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게 우수숙박 지정, 우수숙박 시설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뭐, 지정, 그쵸?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그죠? 그래서 그, 우수숙박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한국관광공사 그게 이제 삭제가 된 거죠. 그리고 7호에 가면은 3-151쪽에 해당되는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원래 이게 장관이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한 거죠. 한국관광공사 꼭 기억하세요. 호텔 앱의 등급 결정도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한국관광공사 하는 일이 많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7항에 가면 이게 그 신설이 된 건데요. 6월달에 신설된 건데 한국관광품질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품질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66조 2의 고유 식별 정보 처리인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죠? 또, 그, 운전면허 번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 왜냐, 주, 여, 왜. 주, 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여, 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여, 면, 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식의 이그 개인 정보 처리, 그게 이거 쉽게 말해서 자료를 처리한다는 건 개인의 어떤 정보를 사생활 침해잖아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함부로 처리한다는 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거에 66조 2에 7호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1항의 7호니까요.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걸로 7호가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66조 2의 1항에.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광 품질 인증 및그 취소에 관한 사무에 그러니까 주여 외가 가능하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기에 그 주여 면회 이런 것들은 한번 나왔어야 된다.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데 이게 그 내용이 추가되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하시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한 이제 변경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인데요. 그래서 그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의 인증 기준이 57조 6에 나오는데 이게 별표 17에 5라 그랬잖아요. 별표 17에 5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시행 규칙을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 그 별표 1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아까 말한 대로 여행업의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3천만 원 국외 여행업은 국내 여행업은 1,500만 원 이상인데요. 1,500만 원 이상인데 자본금이라는 말 옆에 이런 말이 추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돼 있냐면 그전에는 이제 자본금이 뭐 몇억이라고 뭐 몇천만 원 그랬는데 여기에 이게 가로라는 이 가로의 내용이 뭐냐면 개인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이란 말이에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 평가액. 재산 평가액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합니다. 자산 평가액. 그래서 그 별표 17-5를 보면요. 그 서류 평가 통과 기준이 있고 현장 평가 통과 기준이 있잖아요. 서류 평가. 현장 평가인데 서류 평가 통과 기준은 제출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고 다에 그 품질 인증서 신청서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어떤 나쁜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무슨 뭐 사용 중지나 영업소 폐쇄 이런 거안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 통과 기준은 그렇죠? 신고 뭐 등록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평가 분야별 득점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이 돼요. 근데 그 보시면 시설 서비스 분야가 배점 비중이 60%고 인력의 전문성 분야가 20%고요. 안전관리 분야가 20%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 보면은요. 2에 나에 보면은 70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은 다 읽어봐요. 그다음에 뒤로 바로 뒷장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국 관광 품질 인증 대상이 이제 쫙 나와 있잖아요. 그 품질 인증 대상이 되는 업종이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은 객실, 침구, 욕실, 조리 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인데 5단계 평가로 말했을 때 3단계 이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관광 면세업하고 외국인 관광 면세 판매장은요, 필수 사항이 똑같아요. 보세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고 품질 보증서 구비하고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할 수 있는 설비 갖추고 관련 정보 제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숙박업인데요. 그 우수 숙박업의 어떤 그 기준 같은 것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좀. 똑같지는 않지만 관광객의 응대를 위한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 가림막 등의 폐쇄형 구조물이 없고,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고, 시간제로 운영할 것,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인 방송 안 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걸 제공을 제한할 것이죠. 요금표 게시하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설에 대한 수준이
보통 5단계 평가 중 3단계 이상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에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규칙은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시행령. 아, 그리고 시행령에 또 하나가 있네요. 별표 5인데요.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에요.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여기에 그 특히 그 일반 기준에요. 나에 보시면 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횟수는 위반 행위 전에 부과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그러니까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에 몇 차례 위반했느냐 그 차수의 다음 차수니까 그 3회면은 그다음에 4회로 한다는 거죠. 4회로.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개별 기준에 그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조금 바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에 관한 건데요. 시행 규칙에 관한 거는 아, 조금 전에 그 별표 17에 5도 시행 규칙에 관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표 5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이고요. 지금 별표 17에 5그 한국 관광 품질 인증 세부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의 별표 17에 5입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 23도 합시다. 자, 거기에는 이제 수수료가요. 끝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12호가요. 12호에 관한 건데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관한 수수료죠. 그리고 이제 얼마를 줘야 되냐, 신청하려면. 품질 인증에 관한 평가, 심사, 인원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이렇게 해놨죠. 어떤 액수를 이렇게 제시한 건 아니죠. 그래서 별표로 그냥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시행 규칙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자, 시행규칙 57조의 6인데요. 57조의 6. 시행규칙 57조의 6입니다. 한국관광품질인증 기준은 제가 별표 17에 5를 했고요. 57조의 7이 또, 3- 지금 199쪽에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설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세요. 한국관광품질인증 받으려는 자는,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 해당과 사업의 법령을 준수했거나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관광품질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숨 막히겠습니다. 하하. 그다음에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품질 인증 대상별 특성에 따라 품질 인증을 위해 평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관광품질 인증 및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일부. 헐.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심의한 결과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인증서를 품질 인증서 발급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한국관광공사는 서류 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별표 17의 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당연히요. 4호 한국관광공사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 사업의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9조의 수수료인데요. 이게 이제, 15호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16호까지의 규정이에요. 수수료는 별표 23. 그게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71조의 2가 나옵니다. 시행규칙에. 한국관광 품질 인증의 취소 및 인증 및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3-206쪽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업무 규정에 뭐가 포함되냐? 업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업무 규정 얘기했었잖아요.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그렇죠? 업무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서류 평가, 현장 평가 및 심의 절차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업무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의 취소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그 밖에 장관이 한국 관광 품질 인증 및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업무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지금 뭐 고칠 내용을 다 고쳤고 중요한 내용을 다 했는데요.
한국 관광 품질 인증 대상이 되는 업종 있죠. 그거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 국외 영업, 국내 영업이 그 시한을 갖다가 원래 이제 다시 2억 6천만 원,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 2년 동안의 기간에 했던 그 자본금으로 다시 되돌아갔죠. 이제 그런 시한부가 없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일반 여행업은 그냥 1억 이상이면 돼요. 국외 영업은 3천만 원 이상. 국내 영업은 1,500만 원 이상이면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2년 동안만 인정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2억 6천,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1억 3천만 원, 1,500만 원 이상으로 됐어요.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예전으로 되돌아가면 더욱더 일반 여행업 하기 어려운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관광이 어려운데. 예, 그래서 그두 번째 그게 나올 것 같아요. 품질 인증 대상의 업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게 나오고 이 별표에 품질 인증의 사항 있죠. 그런 내용들. 아까 그 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뭐그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관광 품질 인증 대상이 되는 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아까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그리고 근데 아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그죠? 그 가로열고 가로닫고 해서 그래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눈여겨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약속드릴 거는 이 지금 바뀐 내용을 제가 문제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6, 7문제를 좀 만들, 한 6, 7문제를 만들어서 제 카페에도 올리고, 여기 EPS 코리아 사이트에도 올리겠습니다. 꼭 문제 풀어보세요. 거기서 뭐 문제가 저는 뭐 적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문제로 만들 거니까 문제로 와서 확인하고 그것만 문제 잘 풀고 들어가셔도 바뀐 내용에 대한 대비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도 당황했고 당황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속상했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왜 있잖아요. 그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공부할 게 늘어나서 아 짜증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문제 중에서 나올 거를 이미 몇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그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거에 적중이 될수 있도록 문제도 잘 만들어서 한 6문제, 7문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전에만 풀어봐도 됩니다. 제가 일주일 3주 전에, 8월 중순이나 8월 셋째 주에 제가 총정리 강의를 한 4~5시간 찍을 건데요. 네 과목 다 이론서하고 문제집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뭐 간단간단하게 찍기식이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찍기라는 거에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기 강의를 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거고요. 사실 거기서 또 과분하게도 적중이 또 많이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적중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기 이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끝까지 달리는 그런 시험 준비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